네, 새로운 기업을 또 찾는 발굴 작업입니다. 오늘은 익숙하진 않으실 수 있지만 들어보시면 흥미로울 수도 있는데 자, 리메드라는 기업이고요. 리메드의 오늘 고은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리메드를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시나 이제 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리메드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수년간 뭐 도전과 시련에 극복하고 나서 201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된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우울증을 개선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TMS 장비 네.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통증을 개선하거나 치료하는 NMS 혹은 PMS라고도 합니다. 그 사업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코어 근력을 강화시키는 CSMS 사업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그 기술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전자약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매출의 70% 이상은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아주 견실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전자약.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번 이제 언급이 됐던 그런 용어기도 합니다만 말씀하신 이제 근육계통 그리고 또 이제 정신계통 두뇌 쪽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해외 수출 비중이 높으시다고 하니 또 뭐 최근에 환율 상승 효과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자,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경두개 자기장 자극기 용어는 어렵습니다. 이걸 예.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특히 그렇죠. 네. 코로나 블루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더니 코로나 시대 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건 주로 약물을 사용해서 했지만 그렇죠. 약물에 대한 이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그 기간들이 그 계속 길어지게 됐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부작용도 있을 예, 예, 부작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때는 40% 이상의 환자들이 이 약물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돼서 실질적으로 그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은 이런 그 장비를 TMS 경두개 자기 장비 그 경두개라는 것은 뇌를 지나서 자기작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장비로서 그 부작용을 없애는 어떤 그러니까 우울증에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그 장비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울증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거나 혹은 장비 자체만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TMS 장비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50% 이상의 환자들이 네.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우울증에 대한 FDA 승인이 난 이후로 국내외에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긍정적인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영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두피 발목 쪽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고, 근데 본격적인 그 시술의 내용은 이제 경두개골을 지나서 전기적인 자극을 뇌에 줘서 그렇죠. 우울증을 좀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예, 예. 예. 자, 최근에 보면 의료기기 뭐 시체 말로 이제 안마 의자 이렇게 많이 예, 해갖고 예. 뭐 의료용 기기로 이제 많이 예. 보조기기겠지만 예, 예. 뭐 효과도 우리가 이제 이쪽에 또 뭐 있을 수 있고 연관성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FDA에서 경두개 자기장 자극기의 스페셜 510K 예, 예. 계속 어려운데 이 허가가 승인 났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단일 시장으로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네. 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과거 5년간 저희들이 FDA를 준비해 왔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FDA 510K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FDA를 받게 되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장 거대한 시장이 말씀드린 그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략할 수 있다는 기회가 첫 번째 충분한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네. 이미 이제 그 FDA 받았던 소식을 듣고 미국의 이제 몇 개 업체들이 저희들을 컨택해 와서
이미 비즈니스 상담을 지금 시작했고요. 아마 조만간에는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노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는 이 노령화, 고령화, 그렇죠. 또 치매, 뭐 알츠하이머, 아, 인간의 난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이 뭐 인류 역사상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태를 접하면서 상당히 또 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관련성이 우리가 그쪽으로 좀 연결돼 있고 미국 최대 단일 시장으로는 미국이 최대 시장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자, 다른 해외 시장 진출 현황은 좀 어떤지 그것도 부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매출의 70%는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저희들은 세계적으로 이제 40개 대리점망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이제 중국은 아직도 좀 상황이 불투명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미국이라든가 일본을 중점적으로 지금 공략하는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시장 경우는 기존 대리점하고 조인트 벤처나 혹은 그 다른 형태의 합작을 통해 가지고 일본 시장 현지를 좀 더 공략 강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의 저명한 교수님들 몇 분을 와 PMS 연구라고 해서 통증 치료 연구를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네. 일본 사람, 일본 의사들 자체가 또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임상적인 세미나를 그분들을 활용해서 임상적인 세미나를 이제 개최하면 많은 잠재 고객들을 저희들이 이제 발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우울증, 그다음에 통증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동물용 시장에도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산업이죠. 예예. 그런데 이제 이쪽 우리가 지금 말했던 동물용 시장은 경주마 시장입니다. 아. 미국에 우연찮게 저희들이 이제 대리점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네. 경주마는 많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 쪽에 많은 통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기 자기장 자격을 받은 말들이 우승을 했다. 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간에 이런 그 대동물 시장 쪽을 먼저 공략하고 이후에 소동물 시장도 공략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천만 애견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있지만 예, 예. 이 노견이 되다 보니까 관절 쪽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죠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못하니까 예, 예.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어디가 아픈지는 잘 몰라서 뭔가를 해주고 싶긴 한데 예. 아, 그런 이런 치료기가 FET 시장에 진입이 된다면 상당히 성장 동력이 크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하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 정도에는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일본, 유럽 이쪽으로 지금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울증 치료 이외에도 이제 치매, 뭐 만성 통증 분야에서도 이 전자약이 사용된다고요. 예, 예. 어떤 통계치가 좀 있나요?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어 있다면서 퇴행적 질환으로 가장 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치매입니다. 네. 치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떤 뚜렷한 약제가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매는 단지 그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가 이전 단계로 가기 위한 경도 인지 장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TMS 장비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임상 시험 결과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알츠하이머 네. 그러니까 치매죠. 이명, 수명 장애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유수한 대학 병원들과 임상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들을 계속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 수면 장애 심합니다. 예, 예.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후유증으로 그런 분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예, 예, 예. 많아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특히 이런 수면 장애들은 삶의 질을 많이 낮춰 그렇습니다. 떨어뜨리죠. 예, 예. 거기에 이제 FET 강아지도 마찬가지지만. 예,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림메드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목표하시는 지향점은 무엇인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저희들은 이제 2003년 설립해가지고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저희들이 상장하게 된 것을 리메드 1.0 시대라고 명명하고 버전 있습니다. 버전 1.0. 예, 버전 1.0이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그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이제 구축했기 때문에 향후 리메드 2.0 시대를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 세계적인 그 전자약 회사로 저희들 네. 발돋움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거대 시장, 미국 말씀드린 미국, 일본, 중국 시장에서 저희들이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매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거고요. 당연히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압도적인 1위의 어떤 지배력을 계속 갖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 개발이라든가 혹은 임상에 대한 막대한 어떤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주가가 조금 조용하고 잘 예, 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이 미래 지향적인 특히 앞서 이제 반려동물 쪽에 예, 예.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예, 예. 저처럼. 그렇습니다. 이 말 못하는 친구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플 때 좀 그 가슴 아픔, 가족이니까. 예. 그쪽, 물론 사람도 더 중요하죠. 사람이 예. 먼저겠지만. 그런 쪽으로 충분히 이제 개발을 하시고 접점이 나오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1,200억. 많이 밀렸습니다. 네,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한 5천억 좀 가시면 한 번 더 나와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주주분들과 앞으로 또 주주가 되실 분들한테 끝으로 뭐, 한 번 더, 네, 소개만 네. 밝혀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리메드 2.0 시대를 저희들이 열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울러서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매출 이익도 많이 남겨서, 정말, 강하고 좋은 회사로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보답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거래량 보니까 다 잠겨 있군요. 예, 예. 좋은 회사니까 다들 끌어안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예.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메드 한번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고요. 고은현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